재판입니다. 아, 저는 지금 부산 북항에서 하나 떴고요. 신항에서 지금 하나 떠가지고 이제 경기도 일산 고양시 갔다가 두 번째 차 파주 갑니다. 지금 여기는 신항대로고요. 신항 105도로고요. 이상하죠? 이 시간에 벌써 아직도 해가 떠 있으니까 해가 떠 있는 시간에 출발을 하다니. 현재 시간은 6시 16분이고요. 지금 한 목적지까지 한 450km 나오지 않을까요? 여기서 일단은 뭐 얼른 후딱 잘 싣고 출발해 봤습니다. 지점입니다. 중부내륙 고속도로로 올라오다가 어제 일찍 잤어요. 9시 반쯤 자가지고 4시 반에 일어나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로 내려설 거고요. 여기서 올림픽대로로 해서 이제 목적지 일산 고양시까지 갈 겁니다. 끝납니다. 이제 여기서 올림픽대로로 타가지고요. 올림픽대로 타고 가다가 강변북로로 넘어갈 겁니다. 강변북로로 넘어갔다가 이제 자유로 타고 잠깐 이동할 겁니다. 서울이 어려운 이유가 차가 많아서도 있지만 이게 다리를 아무 다리나 이제 건널 수가 없어요. 아무 다리나 건널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제가 목적지 부근 이제 다리를 검색해야 됩니다. 검색해서 넘어갈 수 있는 다리로만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잘못 넘어가면 이제 좀 상황이 좀 나거든요. 뭐 단속을 좀 당한다거나 이제 단속이 제일 주 목적이죠. 통과할 수 없는 다리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거기에 과적반들이 서 있습니다. 서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서울을 진입을 하실 때는 또 강북으로 진입을 하실 때는 항상 넘어갈 수 있는 다리가 어떤 다리가 있나 확인을 잘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보여주시네요. 고맙다고 기사는 샀고요. 지금 경고속도로 해서 올림픽대로 타고 저 일산 쪽으로 가실 때는 항상 저희는 가양대교로 넘어갑니다. 가양대교로 넘어갈 수 있는 또 제한이 되기 때문에 가양대교로 넘어가고요. 지금은 뭐 많이 서울을 많이 안 다니기 때문에 이제 뭐 어디가 몇 톤이다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거의 인터넷에 뒤져보면은 톤수 제한이 나와요. 몇 톤 몇 톤 몇 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잘 활용을 해야 돼요. 괜히 돈 몇 번 벌러 왔다가 뭐 몇 배 몇십 배로 나갈 수가 있으니까 항상 확인을 잘 해야 됩니다. 지금 목적지 도착을 8시까지 해야 되는데 그냥 한 시간 정도 남았고요. 지금 키로수는 얘네 합니다요. 얘가 36km, 얘가 31km. 이제 잘하면 시간 내에 들어가고 잘못하면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못 들어갈 수 있어요. 첫 번째가 8시, 두 번째가 10시입니다. 얼른 하차를 하고 부곡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시간이 좀 촉박하네요. 오전에는 부곡 못 들어가고 오후에 이제 점심시간 지나서 들어갈 것 같은데 최대한 뭐 해봐야죠. 오후에 들어간다고 보면은 뭐 오전에 들어가도 지금 희박해요. 일이 너무 없기 때문에 부산 내려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근데 이제 오후에 들어가기 때문에 더 못 내려갈 확률이 많죠. 이제 올림픽대로를 끝나고 가양대교 여기는 40분까지입니다. 40분 도로기 때문에 가양대교를 타고 강변북로 자유로 쪽으로 생각합니다. 이쪽 내비게이션은 제2 자유로를 따르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자유로 켜겠습니다. 이건 램프가 조금 많이 좁아요. 많이 좁다 보니까 천천히 가야 돼요. 목적지 부근에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다 온 것 같은데 길이 많이 좁아 보여요. 일단은 뭐 좁든 뭐하든 가 봐야죠. 와, 춥다. 보시면 여러분들도 이 길이 뭐 그렇게 좁아 보이진 않죠? 하도 좁은 길이 많이 나와서 저희 이제 별 감흥이 없습니다. 그렇게 좁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간판들 여기 간판들 조심해야 되고 여기는 또 늘어져 있는 저 간판들 조심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목적지 도착했습니다. 일단 한 25분 정도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차에서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끝났습니다. 풍물 나가야 돼요. 고맙세요. 저희가 전진 나오겠습니다. 잠깐 세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화를 안 받네. 그냥 갑니다. 아, 일단 밀고 보죠, 뭐. 일단은 목적지에는 도착한 것 같아요.
차를 어디다 대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주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위로 올라가랍니다, 위로. 차 형님 도착했는데 앞에 차 40자 20자 하나 더 있는데. 아 좁아요. 못 돌릴 것 같은데. 어, 전화를 받아야지. 뭐 두 번을 했는데 두 번을 받질 않니. 아니 아니 안 빼도 돼.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 40짜리요? 몰라요? 저, 라인 샷신 같은데? 예, 네, 알겠습니다. 두 대가 더 있네요 앞에. 오늘 완전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여기 정신이 없네. 정신이 없어.
수고하십시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저는 일단 사무실이랑 통화를 해서 내려갈지 아니면 구호로 갈지 아니면 바로 퇴근을 할지 좀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콤바인이 좀 쉬울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좀 있고요. 컨테이너라는 게 놈들이 봤을 때는 좀 쉬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작업지 찾아다니고 좁은 길 다니고 그러다 보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